예, 반갑습니다. 비교문화 연구소장 정향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물론 집단에서는 유정아 박사님 모시고 인류학의 적시성 인류학의 영역 넓이기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지금 개인의 개인사와 인류학의 학문적인 여정이 지금 어떻게 엮여져 왔나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전에 유정아 박사님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도에 서울대학교 유학과에 학부에 입학을 하셔서 국가에서 유학 석사를 1989년도에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가셔서 파리의 사회과 고등연구원에서 사회유학 박사를 1994년도에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연구 실장으로 계시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문화재청의 평가위원,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 하셨고, 또 2013년에서 14년 동안에는 청와대에서 교육문화 수석실에서 관광진흥 비서관을 하셨습니다. 방금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청와대에서 유학과 출신이 비서관으로 일을 한 게 유정아 박사님 외에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류학 전문 인력으로 비서관으로 하신 거는 유정아 박사님께서 지금까지는 유일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문지문에서도 간략하게 소개는 드렸습니다만은 유정아 박사님께서는 축제, 지역 문화 등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 연구도 하시고 또 민족지적 연구도 하시고 해서 실제로 그 인류학이라는 학문 영역을 외연을 확장하면서도 또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에서 정말 한국 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오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특히 함의가 많은 말씀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유정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대학 유성 올라가는데. 아니, 여기 마이크 쓰셔도 돼요. 마이크 쓰셔도 돼요.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줄은 정말 몰라서 너무 정말 부끄럽고 너무 영광스럽고 이런 날이 있군요. 하여튼 너무너무 오랜만에 학교도 와봤고요. 여기서 대선배님과 선생님과 아주 그 후배님들과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학교 정문 들어서면 굉장히 이렇게 그 벅찬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학교로 와서. 내가 이 학교를 졸업했었지. 이런 생각도 하고. 가끔 보면은 저 보고, 전공이 뭐냐 그래서 인류학이라고 그러면은 학부 뭐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 학부를 나왔을 거라고 보이지 않을까 봐요. 오늘 처음에 이제 주제를 주셨을 때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트랜지션이 하고 있고 어떻게 그 좀 영역을 확대해서 지금 한참 그 배우고 있는 학생들한테 좀 더 그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요 기획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영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의 내용들, 그야말로 인포메이션을 주는 이런 내용으로 꾸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굳이 여기 와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제가 만들어낸 뭐 보고서도 있고 논문도 있고 좀 워낙 분석이 잘 되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것보다 더 도움이 될 게 전 학생들한테는 보통 인류학 하면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논문 쓰고 이렇게 대학에 남는 게 일반적인데 참 좀 다르게 살고 있구나, 어떻게 저 삶을 살게 됐을까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삶의 여정을 학교 대학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 우리 인류학할 때 그 라이프 스토리 이렇게 찾잖아요. 하듯이 저의 라이프 스토리와 이제 그렇게 변화해 가면서 어떤 식의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그게 외부에서 나한테 영향을 미친 것과 나의 내부에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재 내가 되는지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아마 지금 젊은 대학원생들이 또 자신들만의 고유한 라이프 스토리를 갖고 지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삶을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시선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토론이 더 재밌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미 공개가 됐고요.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저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가. 보니까 한 35년 삶이더라고요. 언제 엊그제 같았는데, 돌아보면 엊그제 같았는데, 35년, 33년, 이 흐르는 33년의 여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밖에 나가면 이미지가 막 되게 세고, 굉장히 풀타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런 트레이드 마크를 달고 샀는데, 사실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고등학교 때는 정말 그 수줍은 말도 잘 못하는 그냥 모범생, 공부만 열심히 하고 정말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사실 인류학과가 있는지도 몰라서 솔직하게 말 얘기해서. 근데 이제 어문학은 잘 못했어요. 저는 이제 주로 이런 이제 수학이라든지 약간 자연과학 계열 쪽이 공부가 더 재밌었고, 근데 이제 문과를 다닌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일반 대학을 치질 않고 그 미대를 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문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대학을 때 재수를 했죠. 재수를 하고 나니까 성적을 굉장히 잘 받아서 무슨 과를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문학은 못 가. 내 적성이 안 맞죠. 사회과학 쪽을 갈래. 그래서 아, 나 사회학과를 가거나 신문방송학과를 가야지.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런 데는 여자가 가는 학문이 아니다. 그 학문은. 그런 데 가면 인생 망친다. 그러면서 이제 엊그저께 기원을 가서 바둑을 하던데 어떤 사람이 인류학 학문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누군지도 몰랐죠. 어떤 사람이 나이가 좀 있던 분이었는데 그 학문이 굉장히 좋은 학문이고 지금은 잘 기술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21세기에 대표적인 학문이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버지 얘기를 저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아버지의 그 영향에 굉장히 강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버지의 어떤 무의식 중에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사실 제 인생이 이렇게 가는데 많이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아주 그 당시에 이제 재수를 했기 때문에 성적은 넉넉하게 받았고 여유롭게 이제 인류학과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면접을 하는데 이광규 지금 고인이 되신 이광규 교수님께서 왜 인류학과를 선택했냐고 이제 물어서 어떻게 이제 인디아나 존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기억도 나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인류학과 얘기를 하니까 뭐 시기 중에서 잡혀 먹었대는데 뭐 그런 거 학문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 뼈다귀 가지고 인간 진화 맨날 그 뼈 미팅 나가면 그 뼈다귀 얘기만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3학년 때인가 이제 버스에서 껌 파는 현지암조사 요즘은 안 하시죠? 지하철에서 팔았는데 아 저는 버스에서 팔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 용감하게 그 버스에서 껌 팔던 기억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그 버스에서 껌 파는 아니 하여튼 껌 파는 그 훈련을 시키면서 그 정경 선생님이 이걸 왜 합니까 했더니 얼굴을 두껍게 하기 위한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점차게 처음에 수줍었던 여학생이 점점 이렇게 약간은 뻔뻔스럽다고 해야 되나 말도 잘하고 인류학을 하려면 현조사 가가지고 생판 보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해서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인포메이션 막 꺼내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멍멍거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조용하고 수줍었던 여학생이 아주 그 씩씩한 여학생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처음에는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선택을 한 것인가 굉장히 갈등도 많이 하고 뭔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고 뭐도 잘못인 것 같고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학분 N에 이제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인류학 전공을 해서 내가 나중에 무슨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밖에 나가서 인류학 한다고 하면 지금도 그래요. 인류학 했다고 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학문 했다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큐멘터리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항목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재미만 갖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식인종 얘기는 여전히 빠지지 않았고 또 인종의 진화와 원숭이와 인간의 관계를 나한테 묻는 질문들 그랬을 때 내가 정확하게 진짜 이게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했다라고 또 확실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창조론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진화론을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헤매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인류학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대학의 교수로 남는 것밖에는 없을까. 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자가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면 취직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한다고 해서 평생 직장이 되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이제 계속 하면서 결혼, 육아, 이 소위 얘기하는 게 M자 곡선이 그때는 M자 곡선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그게 저의 미래가 계속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 대학원을 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대학원을 가면 이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논문을 쓰는데 무슨 논문을 쓸지를 모르고 계속 헤매고 있었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다가 우연히 우한박물관에서 아프리카 마스크 전시를 했었어요. 이게 사실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 일종의 그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 가면이라고 하는 것들, 그 지금이야 이제 어느 축제장이나 이런 데 전시장에 그 가면 전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흔하게 보지만 사실 그때는 그게 거의 최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혼자 그냥 갔었어요. 그 석사 논문 주제를 정하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서 가면을 보다가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이 이게 뒤통수를 탁 스치면서 가는 생각이 저 가면이라고 하는 건 얼굴을 가리는 건데 자기 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인데 사실 그 가면의 그 각각의 모습들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다양한 얘기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드는 순간이 그래도 한 5, 6년 동안 이제 주워드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튼 책을 들고 있고 그래서 가면에서 표현해내고자 하는 저 인간의 다양한 희노애락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면이라고 하는 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매너블로 드러내면 되는데 왜 가면을 쓰고 굳이 드러내려고 할까? 그건 가면을 쓰지 않으면 드러내지 못하는 가면을 써야만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에서 온전한 얼굴로 인간이 드러내고자 하는 걸 모든 것 드러내게 허용하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지금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생각이 근데 그때는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게 막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여기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가면을 무작정 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는 그때는 이제 학교도 굉장히 어수선했을 때고 여러 가지 학생 운동도 하고 그때는 그 대학 동아리에서 그 뭐죠 가면 탈춤 동아리 그래서 소위 탈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 운동이라든지 뭐 이래서 그 뭔가 그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의식 있는 활동을 하는 그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뭔가 문화에서 활동하고 융합을 시켜가지고 젊은이들이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거를 좀 더 온화한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이제 그런 그 탈춤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도 이제 그 좀 섞여가지고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탈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는데 그 당시 탈에 대한 연구는 지금 말씀드린 그죠? 부산대 그런 연구 많이 하신 그 탈춤 연구, 탈춤 동아리 많이 하신 국문학 하신 분. 이구영 선생님. 아니요, 저기. 활동 하시던. 네. 활동도 하시고, 그것도 많이 쓰셨어요. 지금 이런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탈에 대한 연구가 뭐 너무너무 많아서 도저히 석사 논문에 다룰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탈춤으로 좁히자. 근데 탈춤도 보니까 탈춤이 우리나라에 좀 뭐 수십 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개 탈춤을 비교 분석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인류학은 이제 지역 내에 들어가서 필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드하기 좋은 어떤 특정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탈춤이 이제 하회 탈춤이었고 그래서 하회 탈놀이를 하려고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안동으로 떠나죠. 저희 오른쪽에 있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는 그냥 들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안동으로 떠나는 거는 뭔가 인류학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찾아낸 것이고 이제 기회를 포착해야 되겠다. 그걸 되돌아보고 당연한 것을 뒤집어 보기. 당연한 것을 뒤집어 본다는 얘기는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이야 뭐 탈춤이나 탈의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그 당시는 대부분의 연구가 소위 뭐 경제인류학, 마르크시스트인류학, 뭐 빈곤 문제, 뭐 사회 소수자 문제 사실 그런 논문을 안 쓰면은 제대로 된 대학원생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여러 선생님들 계시지만 저는 애가 생각이 없는 애야. 저는 뭐 그냥 뭐 대충 그냥 논문이나 써서 그냥 뭐 그냥 편하게 그냥 졸업하려는 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리고 근데 그때 마르크시즘이나 경제인류 이런 책은 안 읽으면 안 되니까 필독 도서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읽긴 했지만 그게 저한테는 저걸 가지고 내가 평생 저걸 바탕으로 해서 인류학 공부를 하기에는 뭔가 아닌 것 같은 뭔가 2% 부족한데 그래서 그거에만은 매달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대로 이제 찾아 들어간 게 안동의 화훼 탈놀이고 화훼 탈놀이를 추는 걸 가서 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탈놀이나 탈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제 거의 100% 민속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였는데 민속학자들 그 당시 연구는 탈춤을 출 때 이렇게 대사들이 있으면 대사들을 이렇게 최록을 해가지고 누가 더 원형에 가까운 걸 찾아내느냐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그래서 하메탈로리가 뭐 고려시대 때 뭐 언제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사라든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과거고 과거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한 연구만 하는 때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20세기에 살고 있고 20세기의 안동은 더 이상 과거처럼 반상 관계로 사회 구조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탈춤을 추는 사람이 더 이상 노비들도 아니고 옛날에는 과거에 다 탈춤을 노비들이 탔으니까 근데 여전히 그 탈춤을 추는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회사원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멀쩡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추는 탈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건 짱놈들이나 하는 거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과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는 연구는 똑같은 그 탈춤을 줄 때 똑같은 대사를 과거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이제 반복하면서 만들어 놓은 텍스트죠. 이제 그 텍스트를 반복을 하는데 말은 대사나 이렇게 춤을 추는 그 퍼포먼스의 모양은 과거랑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연행이 되는 그 현재의 의미는 그것이 몇백 년 전에 연행이 됐을 때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왜 다른 거를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논문의 이제 그 포인트였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이 뭐 반상 관계 아니면은 뭐 지역의 번영을 뭐 보장하는 뭐 지시발견 한다거나 동제 때 이렇게 이렇게 동제를 하거나 구타고 하는 거 뭐 이런 식이었다면 과거에는 의리였다면 이거는 이제 지역의 상징인 거죠. 왜냐하면 그 축제에 참여하고 탈춤을 추는 사람들은 왜 탈춤을 추냐고 물어보면 이건 우리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난 이걸 지키고 싶다. 이거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거고 대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의뢰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건 많이 없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상징이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그때는 지금이야 이것이 뭐 관광이 어쩌니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때는 관광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분석을 할 때 그거가 관광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역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떤 전통 의뢰에서 지역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축제를 분석을 해냈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그 이제 석사 논문을 보러 쓰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교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지도 교수님이 막 바뀌었는데 왜 그런 걸 논문이시냐? 그 논문 걸이야. 물론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은 뭐 저를 조금 그 당시에 일반적인 논문을 쓰는 그렇게 쓰기를 바라셨겠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서울대 인류학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논문 거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뭐 탈춤이니 놀이니 뭐 이렇게. 그냥 지들이 그 동아리 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접한 연구 주제를 갖고 연구하는, 그냥 그, 시작되기 없는. 그래서 논문 주제 바꿔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근데 또 이제 또 민속학자들은 또 저를 볼 때 쟤는 왜 우리의 이 성스럽고 이 고유한 이 영역을 쟤는 이렇게 해치고 다니는 거야.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힘없는 학생이었고 이거를 뭐 어떻게 내가 뭐 막부터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최대의 목적은 빨리 농공의 졸업장을 받고 이 역을 뜨는 거야.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논문을 한 학기를 꼴고 이제 한 학기를 더하면서 논문이 통과가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불안감을 막 느끼면서 저는 이제 유학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불어를 이제 막 뿌역뿌역 써가면서 이제 내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저거저거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썼더니 그쪽에서 이제 논문이 통과되는 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한번 와보려면 와봐라. 박사과정을 통과시키고, 입학은 아직 허용이 안 됐는데, 너 한번 얼굴이나 좀 보자. 이제 그랬어요, 지도교수님이.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박사과정은 지도교수가 오케이만 하면 다른 건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의 그 아카데미 그 전통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작정, 뭔가 이 답답한, 뭔가가 풀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풀지 못하는 걸 풀기 위해서, 풀려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박사과정이 입학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떠났죠. 19시간 비행기를 타고 처음 이제 이런 장기 비행기를 탄 거기 때문에 제가 한 3시간이나 일찍 가가지고 그 저기 자리 티켓을 제일 앞자리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일찍 가가지고 19시간 한 번 화장실도 안 가고 이렇게 앉아서 그런 아니고 옆에 오른쪽에 흑인이 두 명이 앉아있었어요. 나한테 계속 말을 시키고 뭐 비행기에서 에어프랑스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나온 불어는 한 마디 못 알아듣고 그때 영어를 이렇게 뭐라고 이제 몇 마디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파리로 갔고 이제 가고 나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갔더니 나에 대한 뭐 아무 편견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지구 반대편에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잘 살지는 못하는데 제가 참 여기까지 공부하려고 몰래 왔으면 얼마나 그 대단한 결심을 하고 왔을까 제일 좀 잘 대해줘야지 막 이런 식의 생각을 제가 계속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나라는 자동차를 만드냐 이런 질문도 저한테 특히 시골에 내려가면 여전히 6.25 때 이렇게 막 쭉 흘리면서 먹고 코흘리는 그 아이 사진 있잖아요 6.25 전제품에 뭐 그런 사진을 떠올리는 사람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 학생들에 대한 그 학생으로서 그 아무 그 내가 어떤 식으로 오해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식의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야말로 그냥 공부하는 그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자유는 만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요즘에 이제 유학의 묘미인 것 같아요.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그야말로 그 학생, 그대로의 학생,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서의 이런 무공의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다라고 하는 칭찬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받게 된 거는 이제 학교는 파리였지만 제가 현지조사를 프로방스에서 하는데 파리에서 프로방스까지 한 8-9시간 걸린다 운전을 해서 가면, 그리고 근데 보통 그 당시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 온 프랑스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선택하는 대부분의 주제가 한국 주제를 가지고 선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필드하고 어쩌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인류학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 논문 주제를 가지고 제가 프랑스 축제를 공부하러 왔다. 이제 그때 거기 심사위원 되신 교수님이 너 왜 힘들게 프랑스 축제를 하려고 하느냐? 니네 한국 거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냐? 저한테 이제 그런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니 나 한국과 하려면 우리 한국에도 좋은 학교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오고 왔겠습니까? 프랑스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하겠다고 한 번 했고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뭐 떠든떠든 거리면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좀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는 순간 이제 지도 교수님도 굉장히 굉장히 친절하신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거의 지금은 정년퇴직 하셨고요.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데 저는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축제를 하려면 저 프로방스에 가면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대한 자료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그 프로방스 대학의 교수를 일종의 또 다른 지도 교수로 해서 지도를 받더라. 그래서 이제 그쪽의 지도 교수님이 이제 거기 다 군입되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용감하게 지구 반대편에서 와서 용감하게 프랑스를 필드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한 지니어스한 학생이다. 지니어스라고 붙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영어로 지니어스 불어는 제니아, 뭐 아주 뭐 그런 그래서 아주 한 5년 6개월 만에 공부를 했고 특히. 1년 한 6개월 정도 프랑스에서 현지에서 했던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일 그 꿈같은 시기였고 지금 지나면 또 사실 이제 힘든 것도 많아요. 현지사를 하려면 사실 누가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잖아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뭐 똘레망스니 어쩌니 뭐 저쩌니 좋은 말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들도 많아요. 대놓고 이제 막 개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막 무슨 동양애자 뭐 이런 지금 우리 거를 아는 얼마나 알아 뭐 이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용히 우아하게 가서 이렇게 자료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막 꼬치꼬치 캐묻잖아요. 이건 왜 그랬어? 얼마나 줬어? 걔랑 얘는 왜 친해? 얘는 왜 안 친해? 뭐 이런 거만 물으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막 자료를 이렇게 막 주고 막 부모처럼 잘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막 저를 막 이렇게 왕따시키기도 하고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조사하다가 막 집에 가서 막 숙소 들어가서 막 펑펑 울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돌아놓고 보면 그때가 사실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에 내가 완전히 풍덩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올 구멍도 없는 데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이 제가 이제 평생 그거하고 지금 풀어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긴 했지만 그때가 그 제가 평생 살아갈 어떤 인생의 방향, 연구 주제 이런 것들을 확정을 짓고 또 그거를 확신을 하게 한 확신을 하게 했었던,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끝내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제가 12월 22일 날 이제 그 졸업을 확정을 하고, 거기는 특별한 졸업식이 없어요. 그냥 지속서 그냥 지금 끝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해를 넘기 싫어가지고 12월 31일 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해 안 넘기려고. 그래서 이제 95년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한국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자마자 뭐 강의는 많이 들어와요. 막 강남대도 갖고 안 가본 대학이 없어요. 강의 하루에 1년에 아니 한 달에 하루에 20몇 시간을 강의를 한 보통 그렇게 했어요. 인류학은 강의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쵸? 문화인류학에 의해 뭐 인류학계로 뭐 유럽문화로 뭐 가끔가다 문화와 관광 축제 이건 좀 뒷부분에 나온 거긴 하지만 어떤 날은 이제 막 똑같은 강의를 세 번씩이나 하는 적도 있어요. 막 홍대, 연대, 건국대 이런 데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시간 강사가 뻔하잖아요. 그 이제 그때는 한 달에 강의 대학마다 틀렸지만 그 서울대가 그나마 조금 많이 줬고 어떤 막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준 적도 있어요. 근데도 이렇게 막 강의를 많이 해야지 뭔가 경력에도 쌓이고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이렇게 오는 대로 막 다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쓸데없는 짓거리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 강사의 고단한 시간 강사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도 했고 결혼하다 보니까 독도 애가 생겼고 애가 생겼는데 또 그 다음에 애가 또 독도 생겼고 그러니까 저희 30대는 돌아보고 가면은 30대가 사실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제일 좋은 때인 것 같더라고요. 30대 후반이 특히 30대 초반이에요. 30대 후반이 근데 그때는 이제 결혼해서 직장도 없는 채로 아이 둘을 건사하면서 그래도 이제 연구실적을 쌓아야 되니까 논문도 쓰고 뭐 책도 쓰고 번역도 하고 이러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저희 30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왜냐하면은 일단 일상이 힘들고 더 힘든 건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 이제 이따가 힘들었는데 근데 힘들지만 굉장히 자유로웠죠. 제가 어디 소속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때 글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 제가 인류학 사전 그 프랑스에서 나온 인류학 사전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제가 그걸 번역을 다 했어요. 그때 한 15년에 걸쳐서. 근데 지금 출판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주기 번역을 안 했고 해주겠다는 출판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그거를 번역을 하고 죽는 게 제 평생 있는 소원인데요. 제가 어떤 출판사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걸 예? 그걸로 이제 A4 용지로 출력을 해놓으면 그 이만큼 돼요. 800쪽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제가 소문을
많이들 아시죠? 언제 사전 나오니? 네, 그래서 그때 누구 그 누구죠? 이종영 씨라고 아실까요? 이종영 그 막시스 공부할 프랑스에서 80대 하게 사실 그분하고 같이 변지현 씨 남편 네 같이 번영을 했는데 그분도 이제 힘들게 살고 이제 나도 힘들게 살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더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 나보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번역이 사실 고리 머리가 다 하얘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초벌 번역을 하고 나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저한테 다 주시면서 그냥 당신이 그냥 떡을 쩌먹든가 뭘 하든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한 세 벌 정도 이렇게 그 교정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이 출판사라고 출판을 하자고 하긴 했었는데 그 프로이트 심리 그 정신분석학 사전에 인쇄 출판사인데 그 근데 이제 거기서 포기를 해버렸고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양이나 비용이나 지금 그거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침내는 커뮤니케이션 북스라고 이제 그쪽에서 책을 자주 내주는데 거기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면 내 돈을 내서라도 내가 사전 번역을 인쇄를 하고 죽어서 좋겠다.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이렇게 사전을 책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라 이게 도저히 책으로 안 되면 제가 디지털로 해도 어떻게 공개해버릴까? 공개해버릴까? 뭐 네이버나 이런데 후배들 좀 보라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교정은 더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 그거하고 이제 많이 다른 거를 좀 많이 써먹은 있죠. 왜냐면 내가 번역을 했는데 내가 쓴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할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있습니다. 그게 좀 안, 제가 항상 그것이 제 머리 한구탱이 쥐고 있는 제가 이제 인류학자인데 그걸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내고 죽어야 된다 그 생각이 항상 있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은 다 극복이 됐고 이제 사실 마흔 살이나 41살에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보따리 장사를 하다가 40살에 연구원에 입사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연구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누가 뭐 거기 내보내더라 해서 냈는데 다행히 그 연구원이었고 그때는 막 여기저기 냈는데 막 대학에서 막 떨어져서 굉장히 낙심해 있던 차라 거기서 그냥 붙여주기만 하면 감사한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면접 가서도 나는 꼭 붙어있는데 어떡하죠 말고 사장했던 행정직원한테 사장했던 게 그러니까 웃는데 아니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 다행히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한국문화연구원이 그 전에는 문화정책개발원이라고 문화예술만 연구하는 연구원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교통연구원이 교통개발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통개발원이 국토부 산하의 이제 연구원이었고 그게 지금 이제 다른 연구원도 커졌고 그 안에 작은 부서가 관광부를 연구하는 옛날에 관광 국토부 산하에서 관리했었기 때문에 근데 문화부에 이제 관광 업무가 문화부로 넘어오면서 2002년 3년 그러면서 국토 그 관광 교통개발 연구원의 관광 파트랑 문화정책개발원이 합쳐지면서 방화동 지금 방화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소위 그 이제 정식으로 직원을 뽑는 공채 1기로 이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채 1기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1기. 막 뭐 힘주는 거. 그래서 공채 1기로 들어갔는데 한번 처음 들어가니까 면접 그때 지금은 나왔지만 그때 이제 문화에서 실장님이었던 분이 저한테 뭐 제가 논문도 많고 뭐 강의 경력도 많고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경력도 많고 논문도 많고 책도 많이 썼는데 지금까지 대학을 못 들어간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실적도 많은데 왜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뭐 성격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 질문을 했냐 그랬더니 그렇게 질문을 해갖고 어떻게 반응하냐 반응하냐를 보는 근데 제가 이제 웃고 말았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없어 그랬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다니면서 계속 듣는 말이 너무 대학갈 거니까 왜 연구에 남아있냐 이런 얘기 계속 듣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연구 못 닫을 때까지 내가 말뚝을 치고 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연구원의 생활에 아주 행복하게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정말 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에 이제 매일매일 감사를 하면서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일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특히 정책연구원이 저하고 굉장히 잘 맞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축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 축제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축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진달하기 시작을 하고, 축제가 단순히 인류학자들의 문화 현상이 하나로 보지만 사실 전체 관광판이나 정책판에 나가면 축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도구고 경제적인 수단이에요. 국가 전략적으로 아주 육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해봅니다. 전체 축제 예산이 1년에 한 3천억 원 정도 돼요. 3천억 원이 1년에 축제로 쓰여지면 그것이 가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수십조 원이거든요. 그걸 이제 계산을 좀 해내려고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가 축제가 막 빠르게 증가하는 그 시점에 제가 연구원을 들어가면서 축제가 제대로 정책, 축제 정책이 제대로 연구된 걸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대부분 현장에서 축제 연구는 인류학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냥 간헐적으로 논문 쓰는 거 말고는 축제 연구를 이렇게 계속 매달리는 이런 거가 인류학자들은 없어요. 왜 인류학은 이제 연구할 게 워낙 많은지 어쩐지 인류학 없어서 그게 조금 항상 안타까운데, 그렇게 인류학자들이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이 축제를 살짝 반개해 놓는 그런 동안 관광학자들이 축제를 완전히 접수를 해가지고, 소위 그 축제 그러면 관광, 축제 이퀄 관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축제가 절대 관광 동요가 아니잖아요. 그냥 관광 현상, 관광 효과가 날 뿐이지, 축제의 근본 이제 의미나 가치나 이런 거는 그야말로 문화, 역사, 전통, 뭐 철학, 뭐 이런 거에서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내는 부분이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저기 저밖에 없었고, 다른 분들이 가끔 논문 쓰고 나가고, 논문 쓰고 나가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관광학자들은 막 때로 몰려가지고, 그런 연구를 계속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축제와 관광학자들한테 접수가 되어버리게 되면서, 이 축제판이 이상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02년, 2003년에 들어가가지고, 2006년에, 이건 아니다. 축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축제 실태조사를 하자. 그래서 축제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 돈으로 제가 가자마자 한 거의 3억 돈을, 문화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축제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인류학자로서의 축제 연구학, 심층적인 연구라. 저는 작은 마을, 인구 12,000명이 사는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연구, 그 축제를 1년 동안 살면서 연구를 한 그 인류학적, 민족지적인 축제 연구하고, 그야말로 정책적인 축제 연구가 이제 딱 만나는 그런 연구를 연구해서 하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연구 보고서가 문화부에서 나온 수탁까지 중에 가장 그 활용도가 높은, 완성도가 높은 이제 그런 연구 보고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연구원이나 문화부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죠. 보통 이제 일반 인문사회,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원에 들어오면 굉장히 헤매요. 왜냐면 자기가 하는 연구하고 이 정책 연구원에서 다루는 이 데이터들의 종류나 성격이나 다루는 방법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걸 막 다 포기하고, 자기 걸 그냥 접어두고 그냥 정책 연구하고 가버리는데, 저는 제가 한 연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한 인류학자로서 한 연구나 연구원에서 한 연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아기가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흥미롭게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축제 연구가 축제 연구, 축제 자체가 제 연구의, 축제 자체가 연구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뭘 할 것인지가 사실 목적을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확장돼서 나간 것이 지역 문화. 왜냐하면 축제가 대부분의 90% 이상의 축제가 특정한 지역을 근거로 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축제로 인해서 지역이 뭐 지역 활성화라. 이건 뭐 요즘 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축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소위 그 지역,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이런 양극화로 인해서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고 발전이 정체되고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역, 농촌, 어촌 이제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가 정말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거든요. 그랬을 때 뭐 우리가 뭐 별짓 다 해봤죠. 지역에다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뭐 지역 대학들 다 죽고, 뭐 학생들을 전부 수도권으로 와버리고, 근데 그래도 가장 중앙 집중화가 안 돼 있는, 다 중앙 집중화 되어 있는데 중앙 집중화 안 되는 유일한 거가 축제예요. 축제는 중앙 집중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되어 있고 지역이 훨씬 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축제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유용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관광하고도 엮이고 요즘은 이제 뭐 체육하고도 엮이고 굉장히 축제와 관련해서 줄줄이 사탕처럼 엮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축제 관련한 강의를 하면 할 때도 축제 하나만 알면 너무나 그 엮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자동으로 이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축제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지역문화로 가고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문화와 관련된 법들이 이제 중앙 정부는 사실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법을 이제 제정을 해야 되는데 문화와 관련돼서 통과된 법들이 최근에 2013년 말 14년 이제 통과된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 문화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문화기본법은 아시나요? 지금서 할까? 문화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인류학자들 그러면 그게 축구 감사하고 문화기본법은 뭐냐면 사실 그런 법이 2013년 12월에 통과가 됐어요. 그야말로 문화적 권리를 모든 국민은 문화적 권리, 그 문화적 권리라 하면 문화에 향유할 권리, 창조할 권리 그런 권리를 국민들은 가지고 있고 국가가 그걸 보장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때까지 그걸 방기했다. 그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 문화기본법이에요. 일종의 문화와 관련된 헌법인 거죠. 그 법이 사실 실질적인 위력은 없지만 굉장히 상징적으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사회에서. 옛날에는 그냥 이 배고픈 위장을 채우기 바빴지만 이제는 배는 고파도 이 가슴이 뭐라고 해야 숨여놓고 충만하고 이런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선진국이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선진국이 그런 거와 관련된 걸 이제 명시적으로 보장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통과됐냐면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는 건 사실 우리 유명사들이 별로 법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서 쫙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쫙 잡혀요. 지역문화진흥법은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문화를 지역 스스로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될 의무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의무는 좀 돈을 줘야 되니까. 해줄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원해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항목들 다 넣어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때, 문화만 갖고 활성화시키자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건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를 할 것이고, 저쪽 경제나 무슨 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장을 유치하자, 뭐 길을 닦자, 뭐 산을 깎아가지고 건물을 짓자 이래서 지역 활성화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소위가 하드웨어적 컨셉으로. 근데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지역민들의 어떤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킨다거나 그거를 할 수 있는 동호회 클럽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지원금을 늘려서 그들이 좀 더 그들이 원하는 어떤 풍요로운 질적, 문화적으로 질적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지역으로 이주해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럼 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 거잖아요. 인구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 활성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건이기 때문에 지역문화 진흥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거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 문화 다양성 보호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시죠? 그것도 모르세요. 그건 아시죠? 그거는 정말 그 문화인류학자, 뭐 실제 뭐 한명 교수님이나 한건수 교수님이나 뭐 이런 인류학자들이 기여를 많이 했어요. 문화 다양성 보호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류학하고 딱 맞는 법인데 이제 그게 살짝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소위 그 다문화와 관련해서 문화 다양성 보호 진행 가능한 법률 그러면 우리가 문화 인류학의 이해 뭐 이렇게 할 때 이슬람 문화도 뭐 좋고 모두 좋고 소위 문화 상대주의 얘기하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문화 다양성 보호에 관한 진행하는 법률이 만들어진 취지는 그러면 외국의 다양한 문화 소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들의 문화나 가치나 문화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위 그 다양한 그 소수 문화들 소위 우리가 서브컬처라고 하는 소수 문화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명시한 것이에요. 그 소수 문화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 사회 굉장히 다수고 우리 또 한국 사회가 이 다수에 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악단시키는 이런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 문화가 굉장히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현하는 문화의 가치를 가치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나 배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소수 문화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수 문화 또는 소수 그룹들, 소수자들,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뭐 대도 이상자가 찾아나 이걸 말을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소수자들이 누가 있지? 소수자? 나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다수자, 전부 자기 다수자. 소수자에 대해서 한 번도 심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인력자들이 엄청난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장애인이 소수자, 특히 그 노인도 소수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수 문화 또는 소수자들 문화들이 가지고 문화적 가치. 거기에 이제 복합 예술, 다원 예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긴 어게인이라든지 뭐 네 말 감을 건너지 마라 이런 문화들. 어떤 정보와 북한 예술이잖아요. 주류 예술 아닌 그런 문화, 그런 예술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모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금도 안 가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삐딱한 애들이고, 뭐, 돈도 안 되는 거 하면 저렇게 지원금만 타먹는 애들, 막 이런 편견들. 근데 사실 그 문화가 이 다수 문화에 미치는 영화, 이런 다수 주류 영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점점 주면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법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지면은 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문화기본법 기본계획이나 지역문화진흥법 기본계획은 이제 만들어졌고 문화부가 발표를 안 해요. 지금 문화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이상한 이번 정부의 문화부가 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문화유전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문화 다양성 보완 진행하는 법률 제가 문화기본 그 기본 계획을 제가 지금 짜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계획 안에는 이제 각 부처에서 인간다양성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를 이제 명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본 계획이 총리 산하의 문화다양성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가지고 그에 맞춰서 각 부처가 인간다양성 정책을 추진을 해야만 돼요. 그리고 이제 문화부는 그걸 평가를 해야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은 문화다양성과 관련돼서 현재 상황이 어떠냐를 실태조사를 이제 해 봤는데, 1000명 정도 저희가 국민들한테 이제 그런 설문 서베이를 해요. 리서치회사에서 설문조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기를 내면 하는 게, 서베이 하려면 이제,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일반 여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응답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가 이제 나오면 통계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통계를 내가 직접 다룰 줄 저도 못 다루거든요. SPSS 이런 거 못 다루지만 이제 이 항목하고 이 항목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퍼센트에서 어떻게 뽑아달라, 표를 어떻게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분야 전문가들이 다 해주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그 놀라운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화 다양성 지수는 안 그렇게 낮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내 삶하고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삶을 사는 건데 내가 굳이 그들에 대해서 낮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노인, 여성 이런 소수자들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자기는 노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여전히 다양한 생각들을, 다양한 종류의 삶을 인정하는 정도가 여전히 낮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던 이런 인류학적인 연구 관점이라든지, 소위 그 총체론적이라고 막 수십 번 얘기하는 총체론적 관점, 막 종합적으로 보는 게 이론적으로만 종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별적인 이해를 내면 정말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고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 문화부도 그렇고 사실 인류학적인 이러한 그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 그 연구 방법, 관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인류학자들이 이쪽에 이제 오질 않아가지고, 네, 좀 그래서 좀 제가 맨날 나와서 이제 학교 인류학자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왜, 예, 정책에서는 인류학자와 인류학적 마인드, 인류학적 관점 그렇게 욕을 하는데, 정책 인류학자는 왜 입학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맨날 한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혼자 이렇게 막 붙이고 장붙이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류학자 신용을 내고 있죠. 인류학자 신용들을 이제 내고 있는데, 사실 총체론적 관점으로 현상을 본다라고 하는 게 학위 트레스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 문화를 구성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지역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두 개의 뭐 요소만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점유하고 있는 학문이 인류학임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이 정책 영역에 이제 정책 영역으로 나오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 없어서 이게 왜 없는지, 뭐가 두려운가 아니면 싫은가? 저는 이제 싫어서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고고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뭔가 다른 학문처럼 이렇게 근사해 보이지 않은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뭔가 이 상아탑의 이런 그 뭐 이런 것들을 정책 영역에서 훼손시킨 데가 그쪽에 발을 담금으로 해서 나의 그 고고한 학문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연구원에 들어간 지가 이제 2003년에 들어갔으니까 12, 3년 되고 있죠. 계속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못한다기보다 아직도 그럼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의문입니다. 그냥 저쪽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아무튼 그 아니면은 이쪽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든가. 근데 모른다면 그거는 정말 그 인류학과의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는 거고. 모른다면 그거는. 근데 지금 정말 이 정책판에서는 정책은 정치가 아니고 정말 정책이거든요. 정책은 아주 굉장히 복잡한 학문들이 같이 합쳐서 연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에도 인류학자 마인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많은 인류학도들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연구원이 유치연구원으로도 일도 좀 많이 하시고, 물론 급여는 많지 않지만 저희 연구원이 아주 뭐 아주 빡세게 트레이닝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그리고 연구원의 정규직이 되려면 유치연구원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 판을 모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법도 알아야겠죠. 뭐 어떤 대형 그 메타데이터들이 도대체 어떤 어디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또 판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판을 아는 거가 1년 해갖고 알아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전공도 갖고 있어야 되고, 들어가는 판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이 어떻게 지는지, 핸들이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판을 알려면 저희 연구원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트레이닝 해줄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아니라 문화정책 돌아가는 판에 관심을 가진다면, 연구원의 정규직이 목표가 아니라 이 한국이 돌아가는 판을 제대로 알게 되고, 실제 그런 인력들을 각 대학원에서 이렇게 무슨 문화 콘텐츠 대학원이라든지 정책 대학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요구해요. 근데 거기에 뽑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빼가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정책실은 그렇게 다 빠졌어요. 나는 해가지고 저보고는 왜 안 빠냐. 그래서 대학방 너무 써야 되고 편하게 그냥 살다가 죽을래. 저는 안 가는데, 저희 문화예술실은 특히 문화 관광이 저 안 빠지는데, 관광은 아직도 관광 분야의 그 아카데미 그 메인 대학에서 별로 배출을 아직 못했어요. 관광 전공자들. 지금 이제 지리학자, 서울대 지리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지리학, 행정학, 경영학 이런 분들이 좀 이제 메이저 대학에서 오고 있고, 근데 기존의 관광학이 메이저 대학이 없다 보니까 힘을 좀 못 써. 그러니까 청와대 관광진 비서관도 그쪽에서 밀린 거야, 학벌에서. 네. 근데 이제 문화예술실은 다른 대학에서 굉장히 호시탐탐 굉장히 많이 노려요. 그래서 지금 다 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5명이나 충원한 것들이 그 이유가,
일반 전공해가지고 일반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지방대도 엊그저께 충남대 갔더니 자기네가 문화 콘텐츠 정책대학이라는 만들었대는데 뭘 가르칠지도 모르고 교원을 누구를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헤매더라고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넓어서 그런 분야로도 유료화돼서 이렇게 인력이 갈 수 있는 영역이 많은데 아직은 정작 유료화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지 관심이 없으신지 아직 거기까지 관심을 둘 여력이 없으신지 네, 항상 패션 마크입니다. 네, 저희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